요거로 삐 이게 싹 완전 삐이네. 요거로 요걸 싹 반듯하니 쫙 뿌리게. 이거 잘 보고 해야 돼요. 고른데. 잘못 하면 확 밀어보면 안 되지. 요거 요 안에 요거 살김이 요 강. 예. 요거 살김이 강. 딱 붙어야 되는 기라. 이 떨어졌나. 이쪽은 이 안 비, 더 안 비는 거야? 그건 더 필요 없고. 한쪽만 붙으면 돼, 한쪽만. 요게만 딱 붙으면 돼. 이거는, 이거는 필요 없고. 와, 양쪽에 다 붙으면 더 안 나와. 양쪽 부딪히는 거. 와, 물이 이제 양쪽에 이쪽도 올라오고, 이쪽, 아, 이쪽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? 이거, 여기나. 나. 대목이 되는 건 그래. 아무도 딱 안 바르지. 요 안에 요 하얀 거 피 줄 흘러오는 강. 예. 요거 줄 흘러오는 강 딱 붙어야 돼. 아, 딱 안 붙었지. 이제 요 떠나버려. 뜨면 안 되는 기라. 이자로 떠나버려. 이자는 더 뜬다. 딱 한 뼈를 때 딱 붙어야 되는데 한 번에 딱 뼈지가 돼야 되는데. 이거는 언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 언제 이게 나오기 전에. 예, 눈 나오기 전에. 나오기 전에 나오면 안 되거든. 예. 나오기 전에 그 이런 것들만 이런 게 그 감나무 순회 같은만. 예. 그 많이 올라보네. 이래 그래 잘란 거 이거. 이래 잘라보고. 예. 이 밑에도 이거 들어붙는 짝띠 보고. 예. 이거 중간에 거를 딱 띠어 띠나. 두나색 신화색이 못 띈다 이거. 예. 이거는 이제 술이 너무 많이 나와보고 이거는. 그거는 그죠. 그럼 나무고. 나무고. 그니까. 이거 언제 잘라놨다고 해요, 가지를? 3월 초순에. 3월 초순에. 이게 나 3월 아 이거 안 된대. 삐딱하네. 요 분이강 분이자리 걸 갖다 확 붙대는 기라. 피 불 올라올 때 물 올라오는 거 이게 또 안 붙는다. 올라가면 잘 되는데. 아이, 눈이 침침해. 그전에는 뭐, 그전 다 됐는데, 붙여놓으면. 이거 돌리는 것도 이 자를 이리 벌리면 내가 이 자를 이래 돌리면 안 된다. 이 자 돌리라는 것도 이래 이쪽으로 이래 가지고 이 볼거 비는 기라 딱 붙도록 이래 이거 이래 딱 붙도록 이래가.
공기도 가면 되고. 아, 공기도 가면 안 돼요? 안 되지. 바람도 가면 안 되지. 말 아프겠다. 이 초 담그는 것도 한 마리 굴어 안 해라. 코 한 마리 굴어. 일어나 또 한 마리 굴어. 호로 이러는 거는 순내기가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. 이거 한 마리 굴어 그래. 참. 눈이 오더만에. 내 팔로 그려 놨고. 여기 있네. 눈 세 개 있네. 두 개 있고. 아, 이것도 전부 두 개서 나왔네. 두 개서 잘 되면 두 개서 올라오는 놈이 있고. 안 올라오는 놈이 그래. 살로 맞춰야 되거든. 껍데기 시커먼 거를 맞추는 게 아니라. 나무 굵은 놈은 두 개 굵고 있습니다. 아, 두 개예요? 이 두 개 안 띄고 있는 거. 이것도 두 개 넣어도 되긴 되겠다. 요걸 잘 빼지. 저 장인데. 위에 거를 호예. 그래, 이건 호, 이건 호, 이건 대목. 대목, 호. 이게 이제, 이나 이제 오래됐거든. 대놈 이게 지금 배가 고프단 말이야. 말랑 하나. 이때 이제 물 올라오는 이놈을 갖다가. 바로 땡기는 거지. 이게 바로 땡기는 거야. 그런 이치를 하니. 이 호로 잘 뛰어야 된다, 목판에, 그럼. 이래, 지금 해수내기 있으면, 이만큼도 끝내빌고, 밑에도 끝내빌고. 아이고, 시간 동안. 안 맞나? 버려졌나 봐라. 됐습니다. 어? 됐어. 벌써 버려진 게가. 아, 버려진 건 아닌데. 아, 뭐, 아 버려졌다. 많이 버려졌다. 많이 버려졌어. 아, 이거 뭐, 이 자띠 나온 거지. 고기 났습니다. 예, 됐지. 이 껍데기가 두거든. 예. 아래 건 얇고. 예. 약간, 약간. 안쪽으로 들어가야, 예. 들어가야 된다. 요게 약간 빨롱하긴 한데, 네. 요게 미리 붙으면 돼. 한쪽은 어디다 시 딱 붙으면 돼. 됐어. 빈줄 내가 너무 잘렸지, 하구나. 너무 잘리고 했고. 하나 더 가면 되겠네. 그래가지고, 이 물로 이래 올릴 것 같아. 이래가, 이래가지고. 너가 이래 또 이래 피지가 이런 일이 가마가 이랬구나 이랬구만 막히나 이렇게 보세요. 많이 가면 되게 안심해. 수분이 정말 많이 안 돼야. 그런가? 이 위로. 안 된다. 정말 안 된다. 이 호랭이 하나 꼽아라. 이거는 한 나무에 다섯 개. 다섯 가지를 다섯 군데 다.
된 것 같습니다. 된 것 같아요. 밖으로 약간 더 내지. 이거를 좀 많이 삐지면 어떻습니까? 이거를 많이. 그러. 이 반대쪽도 많이 삐지가. 이거로. 예, 이 나무 가르, 벌어지는 각도하고, 양쪽으로 붙게끔. 그래서. 너무 많이 삐지면 각도가. 눈가림이 났고, 요 있지. 요거로 잘 못 삐지마. 이자룰로 이자 누르면 잘 안 붙는다. 이게 붙어야 되노? 안 붙다니까. 이게 붙었나 봐라. 네, 됐습니다. 이것도 좀 많이 나왔지. 여기는 한나무에 고목나무인데, 고종씨 나무인데, 고종씨 가지를 다 잘라내고, 이 반씨를 접을 붙였습니다. 한 가지 두 개를 붙였고, 3월 한 중순께 15일 예, 많이 자른 게 그럼 알뜰비나 거기 예, 해순 따가지고 아주 작은 거 이거 여기야 여기 안 올라오신 거 이거 이거 또 이만큼 잘라 내버리고 네. 그래 여기 여기 두 마디나 세 마디 이게 지려도 한 서너 마디밖에 못 나온다 이게 쓰네니까 이거 못 쓴다 오른 네. 그 중간에 딱 쓰는 거라 복판에 예. 그래 안 지나가면 막 그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복판에 딱 좋은 거 보고 그래 잘 생겨 그렇게 잘라서 이 촛물 있죠 이 촛물을 이제 불에 얹으면은 이게 액체가 되겠죠. 액체에서 이걸 잘라서 감나무를 순을 잘라서 담갔다가 꺼내면 수분 증발이 안 되죠. 수분이 증발되지 않고 이제 수분이 보호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월 초순쯤에 이걸 이제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4월 초에 접붙일 때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. 접을 붙이면 됩니다.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.